돌리기 짧게? 짧게 봐야지 다음 공이 나오죠. 아, 득점 성공하면서 네. 14대 14. 아, 재밌는 이번 상황. 세트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뒤돌리기가 계속 오늘 이상철 선수를 괴롭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세트 포인트가 현재 뒤돌리기입니다. 과연 이 뒤돌리기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아, 두 선수 팽팽합니다. 이상철 선수 세트 포인트. 일단 두껍게 빨간 노란 공을 밀어내야죠. 이번 뒤돌리기는 네, 깔끔하게 네.